언니는 그냥 자체로 너무 오래 참고 살았어. 근데 내 궁금한 게 애초부터 답답했을 건데 어떻게 애를 셋이나 낳았어? 아, 그러니까 이게 연애하다가 제가 원래 목표가 결혼 나이 목표가 27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27대였는데 마침 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운명이다 하고 그냥 운명은 갔구나. 아니고, 아니, 언니가 생각한 대로. 아니요. 제가 생각한 대로 운명이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 제가 엄마랑 되게 부딪혔어요. 안 맞아가지고 도망갔어, 좀 그래서? 도피처 약간 그런 그러니까 내 거죠. 말은 언니가 계획한 대로 뭔가 들어맞으니까 이때다 아니요, 그냥 해서. 이날 안 되는데 이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새로 만나서 언제 또 알아가며 이 사람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도 모르고 연애 기간은 또 이만큼 또 길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다 언니가 보니까 그러다 27이라는 나이로 딱 결정을 짓고 네. 그냥 아다리가 다 맞으니까 그냥 이게 그 사람이 운명이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뭔가 생각한 대로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쓱간 거라고. 근데 내 말은 뭔가 크게 막 애정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언니가 그런 마음으로 일단 갔는데 어떻게 애가 셋이나 이씨 순탄치 않았을 건데, 분명히 애초부터 답답했을 건데 여기까지 참고 살아오셨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썼다, 언니 고생 많았어, 감정 추스리지도 못할 건데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건데 그거 어떻게 참고 살았냐 이 말이고,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 애들도 어느 정도 이제 10대 중후반까지 이제 키워놨다 보니까 여자인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한 찰나부터 언니가 집에서 정말 도피하고 싶었던 거야.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내가 인생 나도 이제는 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그래서 어떻게 도장 깡깡깡 찍고 언니가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외로워. 원래도 외로웠어요. 원래도 그전에도 외로웠는데, 그래도 도의적으로, 그치, 그때는 이제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회도 없었고, 이게 뭐 그렇다고 남자가 많은 공간임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뭐 그쵸. 유흥을 즐긴다거나, 어딜 간다거나 이러진 않고, 남자 있는 공간을 가질 않아요. 하다못해 뭐, 중학교도 뭐 여중 요고 다 이러고, 여자들만 있는 데서만 있다 보니, 근데 언니가 그 너무 잘한 거야. 그 일찍이 언니가 외로움 챙기려다가 언니 큰코 다칠 뻔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그냥 그거 잘 피해 오시고 도장 깡깡깡 찍고 이제는 아무 탈 없잖아. 내가 만나든 뭐를 하든 내가 당하지만 않으면 이제는 누군가가 만나서 나도 또다시 여자로서 행복하게, 내가 행복하면 엄마로서도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여자로서 행복하면 막 내가 그 원했던 삶을 살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 언니야 팔자도 사실상 평탄치 않게 산 것도 맞고 내 팔자에 내 운기도 솔직히 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언니가 내년에 45이 되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가서 내 3대 팔란이 끝나고 나면 46부터는 언니가 다시 숨통 트이고 꽃필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근데 우리 언니야 뭐 활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울리는 활동.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우연치 않게 좋게 봐주시는 남군이 올 거래. 내가 내 입에서 남군으로까지 얘기를 하면 그냥 얼토당초하게 연애만 하고 쓱 지나가는 남자가 아닌 조금 디테일하게 그냥 좀 깊게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올 거다 이 말이야. 나 남군이라는 말 네, 쉽게 그래서 얘기를 안 하거든. 제가 또 외롭지만 제가 성향적으로 이게 쉽게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면 푹이 사람한테 다 헌신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헌신을 딱 했는데 뭔가 그 남자는 반대로 도망가지. 아니 도망간다기보다 그걸 이용을 해요. 마음을. 그 마음을. 그러니까 좀 얘는 뭐 이만큼 이렇게 대해도 되지 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못됐어, 그런 못됐어. 거.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받고 싶고 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언니야, 그런 게. 두려움은 잠시래.
또다시 네. 사랑받고 나 예뻐해주면 네. 언니는 또 마음이 쓰읍. 그러니까요. 그래서 겁나요. 그런 부분이. 근데 희한하게 네. 언니가 고생은 정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아. 네. 내 자꾸 느낌이 그래. 우리 언니한테 뒤에 막 꼽혀있는 게 자꾸 보여. 네, 화경으로. 네네네. 그러면 그 꽃이 언니한테는 되게 축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언니가 그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에 좀 기운 자체가 여자가 팔자가 센 기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46부터는 이게 센 거라기보다는 약간 순해지면서 온화해져.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좀 꽃같이 보고 아 얘를 좀 챙겨주고 싶고 소중히 다뤄주고 싶고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생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기운이 많이 바뀔 거야. 아. 그러면서 내 남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언니가 마음 잘 다독이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마음 열어주면 좋으실 것 같아. 아직 멀긴 했네요. 뭐 언니 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렇구나. 올해 이제 두 달 남았어. 양력으로. 그렇잖아. 음력으로 끼켜야 세네 달밖에 안 남았어. 금방 지나가요. 근데 언니가 내년에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네네. 하나 조심할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전으로 들어오는 인연줄이 있다. 뭐 너 돈 벌게 해줄게. 혹은 투자를 하자라든가 아니면 이거 일 한번 해봐. 일적인 거든 돈이랑 관련된 인연자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을 다 막아. 인연을 끊으란 소리가 아니라 아, 나 안 할래. 그냥 내가 하던 거 할래 혹은 아니야 나 그런 건 없어 라든가 이렇게 내년에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꾸 금전이 크게 한번 나갈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혹은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저 그런 돈 없는데요 라고 해도 소소한 언니한테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 돈들이 언니한테 내년에 자꾸 나가는 게 보여. 그래서 자꾸 속상한 게 생기고 쓸데없이 관제가 낄 것 같아. 그런 거를 신고를 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막 이런 거 있지. 그걸로 자꾸 금전으로 힘들 것 같아 내년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알고 가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스무리한 상황이 생기면 언니가 안 하면 되는 거고 막으면 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내년은 좀 언니가 건강으로 칠 거를 돈으로 땜할 것 같아 자꾸. 그리고 우리 언니 여기서 잘 안 얹혀요? 요즘에 좀 많이 걸리는 게 느낌. 계속 위가 안 좋게 느껴지면서 트름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여기가 계속 깡막혀 있고 답답한데 네. 사실상 언니 스트레스야. 맞아요, 맞아요. 제 스트레스. 여기가 약한 거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스트레스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계속 나를 갖다 누르다 보니까 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생각이 너무 많아졌잖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애들 아빠가 되게 못됐어요. 되게 못돼갖고 지밖에 모르잖아. 네, 되게 못돼갖고 지금 여자친구랑 막 이렇게 가끔씩 이제 카톡을 애정은 없어요. 미련도 없고 애정은 없는데 약이 올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네. 나한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그 저랑 살 때는 이렇게 하자. 뭐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플티 하자. 난 싫어. 커플링 하자. 싫어. 뭐 이렇게 했던 거를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이렇게까지 얘를 움직이지 못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좀 자괴감에 빠지는 거 있죠. 제 스스로가 야 절대 다른 여자들은 얘를 감당을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 여자랑은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근데 저는 혼자서 애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양육비조차도 좀 적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는 약이 오르더라고요. 법적으로 증액 신청을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법적으로 땅땅땅 하고 그거는 요즘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언니 쪽으로 이제 승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왜 그런지는 내가 알려줄게. 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시작이 달랐던 거야. 언니가 남편이랑 시작했던 그 나이와 그 감정과 그 시기에 맞췄었던 거랑 지금 그 여자친구랑 나이와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이 달랐던 거지 언니를 무시해서 나를 여자로 안 봤나? 막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왜 있잖아. 봐봐. 지금 남편은 실패도 해봤고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자기가 어쨌든 그때 그 나이에 보다는 안정적이고 네. 뭔가 갖춰져 있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편안한 거야. 본인 삶이. 그리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해 보일 수밖에 없지. 근데 언니랑 그 남편이랑 시작했던 나이는 어리고 맞아요. 또 금전적으로도 불안정했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또 신원이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알콩이달콩이가 없었잖아. 네. 근데 여기는 알콩이달콩이 할 수밖에 없는 시기야. 세상 편하잖아. 엄마가 애 다 데려가서 애들 다 키워주고. 그러니까요. 잘 되는 게 막 보기가 싫은 거 있죠. 그치. 약 오르지. 네. 근데 남편 그거 오래 못 간다. 원래 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자한테 지금 맞춰주게끔 보이지만 아는 사람들을 다 그 소리 해요. 오래 못 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 그냥 지금 배 아파하지 말고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흥 하고 언니 열심히 살고 있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본인 원래의 모습 보일 거야. 그럼 이제 거기서 그 여자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 이거를 잘 구슬려갖고 데리고 가면 지복인 거고 못 데리고 지질볶고 맨날 싸우면 그것도 지복인 거야. 아 그리고요. 네. 제가 인천 쪽에 청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저도 혼자 지금 벌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뭐 가지고 있던 돈도 얼마 없고 근데 이제 뭐 미제야 본전이라고 넣었는데 됐는데 그쪽을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이걸 써야 되고 내야 아니, 되는 아니요. 게 일단 사전 청약이고 본 청약은 3년 후고 3년 후에요? 네. 그리고 입주는 2029년 그럼 엄청 오래된 거네. 네, 되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긴 해요. 인천 어디예요? 계양. 계양. 지역은 자체는 나쁘진 않아. 그래요. 주변에선 다 그걸 해놓으면 진짜 돈 버는 거다 이러는데. 언니 그때 성주는 들어와요. 그때 그러니까 언니한테 어쨌든 내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 안정적인 기운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두시고 갇히고 가는 게 언니가 맞고요. 네. 목표가 생기면 언니도 거기에 맞춰서 또 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이 되잖아. 뒷심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갖고 계신 게 좋으실 것 같아. 워낙에 지금 이게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이제 조금 안정화가 살짝 되고 있는데 또다시 그 많은 걸 또 빚을 줘야 되는 상가를 하니까 좀 막막했거든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뒷심이 생기지 않아요? 내 막 집이 딱 있다는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게. 그러니까 그거에 언니가 아마 되게 많이 에너지를 얻을 것 같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버겁게 사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계기로 언니가 더 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언니 뒤에 막 꽃이 피는 게 막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언니가 그냥 오늘 기준으로 이 앞전에는 너무 힘들고 내가 외롭고 힘들었지만 오늘 기준으로 앞을 보면 좋아요. 절대 여기 넘어가지 않을 거야. 완전 제가 이런 데 이렇게 오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맨날 힘든 얘기만 들었지. 아니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까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희망이 생기긴 해요.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아, 그리고 큰아들은 제가 애들 둘은 별로 크게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어리니까 근데 큰아들이 지금 그 왜 항해사 하는 그 배우 그 학교를 갔어요. 그럼 따로 있어요? 기숙사 따로 있다가 주말에만 오고 그래요. 어디예요 거기가? 인천 회사고. 근데 이제 일단 얘도 우리 집 상황 때문에 이제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학교가 있다 돈 벌고 괜찮다 연봉도 괜찮고 뭐 지도 오케이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렵대? 지 아빠랑 너무 똑같대. 지밖에 몰라. 지밖에도 모르고 게으르고. 근데 엄마한테 얹혀서 살거나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랬대 진짜 힘든 아들 있지 버거운 아들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서로 너무 안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 차라리 네.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네. 지 엄마한테 용돈 안 주더라도 지 그냥 알아서 살 길 가고 자기가 알아서 잘 살면 감사한 거야. 왜 우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네. 소리 있잖아. 딱 그 짝 될 것 같아.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요. 지금은 엄마가 데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나요? 아, 돈 금전적으로는 솔직히 그런 면은 엄마 그냥 애초에 마음 닫는 게 맞고요. 어머, 예 믿고 지금 청약을 가볼까 했었는데 그게 안 돼. 아유, 그러니까 뭐 같이 뭐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는 되겠지만 독립성을 되게 많이 띠는 아이야. 자기가 만약에 가정이 생기면 거기에 충실한 아이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람은 그거예요. 너무 지 아빠랑 너무 여자한테 못하고 이런 거를 너무 하나하나하나 행동이 너무 똑같아요. 생긴 것부터 해갖고 정말 그냥 괜히 얄밉지. 그냥 미워요. 순간순간 진짜 아빠인 줄 알고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도 있고. 안 돼. 근데 그 마음 커지면 언니가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단 보여요. 말이야. 그래갖고 자꾸 저도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부딪혀요. 요즘에 계속 얘는 대들고 그러니까. 반항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랑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정말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거 얘네들 내가 괜히 데리고 왔다. 에이, 언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얘 이제 18살이어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냥 빨리 독립시키고 알아서 잘 살아주면 감사한 거야. 돈 안, 안 가지고 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남을 챙기지 못하는 성향이라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게 남들보다 더디는 것뿐이야. 근데 진짜 내 가족한테는 잘해주고 자기 여자한테 잘해주든 못하든 지복이고 지가 알아서 할 문제야. 이혼당할까봐요. 근데 엄마 가족들 챙기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마음은 있어. 근데 대신에 막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하냐 못하냐 이 차이인 네. 것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엄마가 남편한테 생기는 원망이 아들한테 너무 많이 쏠리고 있는 거야. 맞아요. 쏠린 걔 거. 걔 하는 행동 네. 때문에도 있지만 그냥 원망이 다 쏟아진 거야. 왜? 내가 너 때문에 결혼을 했거든. 알게 모르게 그게 자꾸 표출이 되는 거야. 맞아요. 내가 너로 인해서 이 남자랑 엮였거든. 그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때가 있어 분명히. 근데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게 우리는 원래는 진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운이 만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낳아놓은 자식한테 쏟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거기 딱 거기까지만. 안 그러면 얘랑 진짜 앙숙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친구는 아니거든. 네네. 정말 사주 자체가 완전 독립이고 아예 엄마 아빠랑 다 이렇게 하고 가족들은 일체 모르고 그냥 각자 살아야 되는 사주들도 분명히 있어. 진짜 남보다도 못하게. 근데 얘는 그건 아니야. 그냥 성향이 내 자신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엄마를 생각을 안 하고 내 가족들을 생각 안 하고 하는 친구는 아니야. 표현력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야. 표현력. 맞아요. 무뚝뚝하긴 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엄마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 아, 그럼 그러니까 엄마가 땡땡대니까 네. 지가 서운한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예, 마음이 여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왜 저렇게 얘기해? 그럼 아이들 알아요. 아, 아빠 원망을 나한테 쏟는구나. 나 똑같이 생겨서. 아. 그럼 나는 맞아요. 억울하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동적으로 안 좋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왜 나한테 그래, 엄마? 왜 엄마 나한테 화풀이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엄마가 좀 마음을 유하게 넘어갔으면 네, 그래야 좋겠어. 될 것 같네요. 네. 완전 정말 명쾌한 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속 시원해요. 아, 진짜? 다행이다. 너무 듣고 그러니까 싶었던 얘기 듣고 이 아이들 네. 마음이라든가 상대방 심리를 네. 좀 알면 솔직히 어려운 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행동이 달라져서 괴로운 거거든 사실. 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엄마가 좀만 변화해 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봐서 안 아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